장 81, 정복. 태양이 은폐되어 그의 빛이 사라지고,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며,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새끼를 뵌 지 열 달이 된 암낙타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며, 야생동물이 떼지어 모이고, 바다가 물이 불어 넘쳐 흐르며, 영혼들이 유사하게 분리되고, 여아가 산채로 매장되어 질문을 받으니, 어떤 죄악으로 그녀가 살해되었느냐? 기록부들이 펼쳐지고, 하늘이 그의 베일을 벗을 때, 타오르는 불지옥이 열을 세차게 발산하며, 천국이 위로운 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그때 모든 영혼은 그가 행한 것들을 알게 되니라. 실로 내가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사. 나타나고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며, 어둠을 맞이하는 밤을 두고 맹세하며, 빛을 맞이하는 아침을 두고 맹세하나니, 실로 이것은 고귀한 사도가 전한 말씀이라. 그는 하나님 권좌 앞에 줄 지어 서 있는 강한 자로, 순종하고 믿음직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의 동반자는 미친 자가 아니면, 그는 청명한 지평선에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지식을 인색하게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저주받은 사탄의 말이 아님에, 너희는 어디로 가려 하느뇨? 실로 이것은 만인을 위한 메시지이며, 너희 가운데 그 진리를 원하는 자 그것을 따르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유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